여기가 여기부터 막혔는데? 지금 정확하게 막힌 데까지가 지금 정확하게 메다수로 정확하게 했을 때 지금 13m 돼요. 13m. 근데 그분 15m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? 그럼 그럼 이 지점인데 대략 지금 내시경이 안 들어간 지점. 저 삽한대가 아니라 네. 그 끝머리에 네. 걸려서 나오는 게 머리카락하고 그런 게 나왔어요? 조금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런데 더 막혔다고? 원래는 쪼쪼쪼 나갔는데 요거 나왔어요. 요거. 아, 그래요? 예, 네, 알겠습니다. 아니 그 아니라 저 같으면 일단 살다가 죽겠어요. 아니,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. 너무나 그 세집을. 그래요, 맞아. 안에서 어디가 엉망인 거. 아유. 깨끗이 뜨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잘못만 마셨구나. 그렇죠. 얘 마음이 내 아끼지 마시라고 그냥. 똑같아. 우리 장비하는 사람들도 저기 직원 두고 하는 사람들은 장비 맨날 고장나요. 예, 네, 그냥 막 돌려버리니까. 아, 이 양반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. 아, 근데 진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. 그러니까 다 끝내야지 가는 거. 전화 딱 이렇게 해보니까. 아, 이 양반은 충분히 하겠다 싶어가지고. 아, 해야죠. 이거. 아니, 나, 또 가봐요. 가봐. 끌고 가요. 가. 그 스프링으로 얼마나 시간 작업 얼마나 했어요? 아이고 한나절에 한 4시간 했어요. 그래요? 잠깐. 아 그래요? 아니 보통 보통 스프링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빨리 하는 거. 아니 그렇게 하다 장비가 끼거나 잠깐 깨져요. 야, 못 들었는데, 7만원? 야, 그래도 고객님 마음 좋으시네. 응. 저는 뭐, 물론 받지도 않지만, 달라는 소리도 하진 않지만, 그걸 또 주시는 거 보면, 마음이, 응. 그렇게 아까신 사장님 아니시네. 예, 보통 못 들으면 돈 안 주거든요. 예, 근데, 저기를 하셨다. 지금 증상이 모 아니면 도예요, 고객님. 예, 그러니까는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모 아니면 도예요. 예, 그러니까 뚫리면 팍 뚫리고 안 뚫리면 좀 고생 좀 할 수도 있는 배가. 나 물 좀 빼고. 일단은 배관 구조가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은 먼저 작은 걸로 먼저 들어가 보고. 아, 저쪽으로는 영유 안 한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여기가 낮으니까 네. 물이 차도 일로 계속 오버했잖아요. 네. 예, 일로만 오버할 거예요. 혹시 모르면 한 번씩 안에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빠, 근데 여기가 내려 딱 꺾여 들어가네.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흙물이 나오냐? 아니 치워 뭐 흙물이나 많이 나와. 야우. 야 뭐 흙이 나오는데? 어? 야 뭐 이렇게 흙이 많이 나와. 이거 흙이 나오면 안 되는데? 어우. 잠깐만요. 저 안에 한번 혹시 역류했나만 봐주세요. 안에만.
지금 내가 이거 지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. 이게 나간다는 건. 잘 빠지네. 아니. 지금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. 예, 여봐. 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. 지금 또 안 나가잖아. 일단 여기부터 막히는 거야. 여기부터까지. 예. 네. 깊이가. 아우. 좀 더 빼서. 혹시 여기 지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. 만약 파기 좋게. 혹시라도. 뭔가 빼가지고, 뒤로 빼가지고. 이렇게 났어, 이렇게. 저기서 꺾여서 네. 이렇게 갔어. 이렇게. 여기가 아니에요. 네. 여기에요. 여기. 잠깐만. 잠깐만요. 합쳐보세요. 잠깐만. 잘 들어갔네. 잠깐만요. 이게 경계일 수도 있고 하수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. 경계기를 해서. 잠깐만요.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닐 수도 있어요. 예, 아니 변기 똥배가. 똥배가 할 수 있다고. 왜냐 찍은 깊이랑 안 맞아. 더 밑에 있어요. 그러니까. 하수배가 더 밑에 있다고. 그러면 저쪽이. 저 똥배가 할 수 있다고. 화장실. 예, 왜냐면 위치가 똥라인이요. 왜냐면 아까 하수배 일로 지나갔단 말이오. 예, 맞아요. 예. 왜냐면 경화조 때문에 일로는 안 지나갔을 거예요. 잠깐만요. 혹시 정화조. 정화조. 지름길을 타잖아요. 당연하죠. 네. 길목을 막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. 길목을 딱 끊을 정도로 해야지. 이거 탔다. 나오죠. 탔다. 오케이 됐어. 자, 자 이제 물 쫙 나가야죠. 기다리세요. 보셨습니까? 네, 다 나오는 거예요. 해야지.